비면자의 수운 등 C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원곡이 D키이기 때문에 저는 C코드로 투카포에서 치는 거예요. 첫 마디부터 보면 C코드에서 도레미 솔라솔 이렇게 가는데요. 도는 5번 줄, 근음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레미는 4번 해머링으로 도레미, 그 다음에 솔은 3번 줄이죠. 여기도 해머링 솔라솔 해머링하고 풀링 오픈 한 번 친 다음에 솔라 밑으로 뜯으면 풀링 오픈 솔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도레미 솔라솔 도레미 솔라솔 그 다음에 뒤에는 근음을 한 번 더 쳐주고 5번을 쳐주는 거예요. 1, 3번 줄을 동시에 이렇게 도레미 솔라솔 쿵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이 C코드에서 마찬가지로 미솔라 미솔라는 여기 이제 C코드 잡은 상태 4번 미 그 다음에 솔라는 해머링 미솔라 그 다음에 도레도도 해머링 도레도 풀링오프까지 앞에랑 똑같아요. 방식이 미솔라 해머링 그 다음에 도레 풀링오프까지 도레도 미솔라 도레 도레도 미솔라 도레도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두 박자 똑같이 근음을 한 번 더 쳐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똑같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도레미 솔라솔 쿵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마디가 미솔라 도레도 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그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A마이너에서 앞에 이제 쉼표가 있고 쉼표 있는 부분은 이제 근음으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 솔, 근음, 근음, 솔라, 미, 레, 도, 라, 솔라, 솔 해서 G코드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세 번째 마디가 근음, 5번, 솔 떼어줘야죠. A마이너에 솔을 쳐도 되니까 솔, 그 다음에 다시 라, 미 3번, 1번 그 다음에 레도 칠 때를 근임을 한 번 더 쳐준 거예요. 레도 레도 라솔라 여기는 풀링오프랑 해머링이 같이 돼 있어요. 라솔 풀링오프 그 다음에 라 해머링으로 근음 솔라 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가 G코드에서 솔 그러면 근음 6번하고 솔 3번을 가르쳐주죠. 6, 3, 동, 4, 3, 2, 3, 4 6, 3, 동, 4, 3, 2, 3, 4 그 다음에 근음을 한번 같이 쳐주면서 밑에 솔로 높은 음으로 올려줬어요. 솔, 파, 레, 시 솔, 파, 레, 시 솔, 파, 레, 시 파가 좀 길은 거예요. 음이 솔, 파, 레, 시 G 코드에서 다시 6, 3, 동, 4, 3, 2, 3, 4 솔, 파, 레, 시 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쿵, 솔, 라, 미, 레, 도, 라, 솔, 라, 솔 솔, 파, 레, 시 이렇게 되죠. 그 앞에 네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도레미 솔라솔 쿵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 솔라 솔에도 셋 넷 다섯 솔라 미 레 도 라 솔라 솔솔 파 레 시 이제 다섯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도레미 레미 이렇게 가죠. 그러면 근음하고 멜로디 도 2번 줄 5, 2, 동, 4, 3, 2, 레, 도, 레, 5, 2, 동, 4, 3, 2,
네. 새끼로 2번 줄, 네를 눌러주는 거죠. 도, 네. 그 다음에 미를 칠 때 근음을 한번 같이 쳐서 미래, 오일 동시 쳐주고 미래, 미는 1, 2, 3. 도, 네. 그 다음에 근음 한 번 더 쳐주고 미래, 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 C코드에서 다시 레, 도, 도, 라, 솔 가니까 새끼로 2번 주요 레를 넣은 상태에서 근음하고 레, 도. 이제 새끼 띄워줘야 되죠? 레, 도, 도, 라. 3번 줄 라. 레, 도, 도. 레, 도, 도, 라. 그 다음에 솔 할 때 근음을 한번 같이 쳐줬어요. 5, 3, 동, 4, 3, 2, 3. 레, 도, 도, 라, 솔, 5, 3, 동, 4, 3, 2, 3, 3.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도, 레, 미, 레, 미, 레, 도, 도, 라, 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는, 6, 3, 동시 쳐주고, 솔, 라, 솔. 해머링하고 풀링 오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솔, 라, 솔. 그 다음에, 솔, 미. 1번 줄. 솔, 미. 솔, 라, 솔, 솔, 미. 그 다음에, 레, 솔, 솔, 라, 솔 할 때를 근음을 한 번 더 쳐서, 6이 동시. 레, 솔. 솔, 라, 솔. 또 한 번 들어가자. 솔, 라, 솔. 해머링하고 풀링 오프는 똑같이. 여기가 이제 손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G 코드에서 솔, 솔, 라, 솔, 솔, 라, 솔, 솔, 미. 그 다음에 레, 솔, 솔, 라, 솔. 레, 솔, 솔, 라, 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 C 코드에서 도 해서 가는 거예요. 이 뒤에는 도, C코드에서 도, 도, 미, 솔. 처음에 도를 쳐야 되니까 근음하고 이 멜로디 도를 같이 쳐주고 5, 2, 동, 4, 3. 동, 4, 3. 그 다음에 솔, 미, 솔. 여기 3, 4, 3. 그 다음에 도, 레, 도, 도 할 때는 근음을 한번 같이 쳐서 도, 레. 해머리. 5, 2 동시 쳐주면서 도, 레, 도. 도. 해머링하고 풀링 오프가 들어가는 거야. 도, 레, 도, 도. 도, 레, 도. 해머링하고 풀링 오프 한 다음에 도를 칠 때는 2, 3, 4. 2, 3, 4. 도, 레, 도, 2, 3, 4. 이렇게 되죠. 일곱, 여덟 번째만 다시 붙여서 보여드리면 G 코드에서 솔, 라, 솔. 솔, 미, 레, 솔, 솔, 라, 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가 도, 미, 솔, 솔, 미, 솔, 도, 레, 도, 도. 이렇게 돼요.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도, 레, 미, 레, 미, 레, 도, 도. 전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고 여기 이제 간주 후주랑 다 동일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도레미 솔라솔 둘셋 미솔라 도레도 솔라미레도라솔라솔 솔파레시 도 레미 레미 레도 도라 솔 솔라 솔 솔미 레 솔 솔라 솔 도미 솔 솔미 솔 도레 도도 이렇게 되죠. 감사합니다.